부추개물. 아우 야 아우 그 찐득볼 엄청 던지네. 아우 진짜 이거 엄청 재밌어 엄마. 아우 머리야. 저렇게 던지는 건 줄 알았으면 안 사줬을 건데. 아우 지겨워. 와! 오, 액체괴물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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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신 사나워. 야 리오나 저기 누나랑 엄마랑 같이 저기 개천 한 바퀴 돌고 올까? 아니 얘는? 그러면은 집에서 그거 던지는 게 좋아? 어 난 던지는 게 좋아. 아우 참 안 가? 예 비키야 엄마랑 같이 저기 뭐야 개천 갔다 올래? 운동하러. 응? 운동? 그래 가자. 나 저녁 많이 먹어서 좀 걸을래. 그래 그래 가자. 리오니한테도 물어봤는데 쟤는 안 간대. 저거 그냥 던지는 게 더 좋대. 오, 오. 야 오리온 같이 갔다 오자. 나는 안 가. 왜? 거기에 너가 좋아하는 오리도 있는데? 난 안 갈래. 난 던지기 놀이 하는 게 더 재밌어. 그래 엄마 쟤 안 간대. 그냥 우리끼리 가자. 아우 참 우리 운동 다 끝나고 마트도 갈 건데 후회하지 마. 아우 진짜 저게 저렇게 재밌나? 예 가자. 아우 진짜 이제 힘들다. 야. 어? 뭐야? 벌써 왔나? 운동하고 마트 갔다 온다더니 운동 10분 했나 보네 뭐. 헤, 그럴 줄 알았지 뭐. 뭐야? 누나 왔어? 그냥 걸으니까 재미없고 힘들지? 헤, 내가 그럴 줄 알았다? 캐캐캐. 뭐야? 엄마는? 왜 혼자만 왔어? 어? 얼굴이 왜 그래? 뭐야? 왜 대답을 하네? 바그바그 뿜뿜. 어 근데 엄마 마트가 안 간대? 어디 갔어? 어? 뭐야? 언제 거기 갔어? 왜 대답을 안 해? 말 안 하기 게임 하는 건가? 이상하네. 이상하네. 어? 전화 온다. 어 엄마 응 너 저번에 꼬북칩 사오라는 거 있잖아. 그 초코맛이지? 인절미 아니고. 어 초코맛 맞아. 맞지? 초코맛이잖아 얘는. 아 인절미 맛도 먹고 싶은데. 아니 자꾸 비키가 인절미 맛이라고 우겨가지고. 어? 지금 누나 거기 같이 있어? 어 우리 운동 다 하고 마트에 왔어. 마트에 누나랑 같이 있다고? 어 그래 알았어. 리오나 엄마 장 보고 갈게. 그럼 엄마 인절미도 먹고 싶은데 인절미도 같이 사면 안 돼? 어? 어 알겠어. 어 뭐야 뭐야 그럼 내가 뭘 본 거야? 어 누나가 아니고 그럼 뭐야 귀신이야? 왜 그래 양갈래 누나? 절대 위를 보지 마. 절대 위를 보지 말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? 그게 있잖아 너 엘베 귀신에 대해서 알아? 엘리베이터
귀신? 그래. 오후 2시만 되면 나타나는 귀신인데. 나 그때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인데. 그러니까. 근데 지금 2시잖아. 맞아.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타고 있었거든. 지금 2시인데? 2시. 아! 진짜라고? 진짜라고? 진짜라니까! 진짜 귀신이었어!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, 뿌! 근데 귀신이 말랑이를 들고 있다고? 어. 그것도 터진 말랑이. 왜? 그거야 나는 모르지.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귀신이 말랑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친구들이 터진 말랑이를 교환해서 억울하게 죽었대. 뿌. 와, 진짜 친구도 나쁘다. 아무튼간에 억울한 귀신이야. 아, 나 이제 엘베 못한다. 나도. 너 집에 어떻게 가? 나 못 가. 그럼 어떡해? 여기가 20층인데. 나랑 같이 가줘라. 그럼 어떡해? 나 혼자 올라가. 에이, 치사하게 좀 가주면 안 되냐? 뿌! 아니, 그게 왜 치사한 거야? 나도 너무 무서운데. 그럼 이따 오비키 오면 셋이 같이 내려가. 그런다면 너네 둘이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. 뿌! 아, 정말 내가 진짜 왜 그래야 되는데. 야! 의리! 태권도 시간을 배웠잖아. 인성 교육! 아,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다가 오바키 누나랑 올라올 때 귀신 보면 어떡할 건데? 어떡할 건데? 아, 그 귀신 둘이 있을 땐 안 나와. 그래? 꼭 혼자 있을 때만 나와, 뿌. 혼자 있을 때만 나와? 뿌. 아니, 어찌저찌 이제 양가리 누나는 집에 갔는데 난 이제 엘베 어떻게 혼자 타냐? 아, 진짜. 그냥 계단으로 가야겠다. 아, 그래도 귀신 만나는 것보단 낫지. 다녀왔습니다. 와우 와우. 뭐냐? 아,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. 왜 죽어?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? 나 20층까지 걸어 올라왔어. 에? 20층까지? 너 제정신이야? 제정신 아니야. 엘베 타면 귀신 나오잖아. 야, 너 진짜 그 말을 믿냐? 그 양갈래가 거짓말 친 거야, 너한테. 거짓말이라고? 그래, 양갈래가 장난친 거지만 딱 보니까. 아니, 진짜 장난 아닌데? 실제인데? 실제로 봤대, 양갈래 누나가.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내려갔잖아. 아무 일도 없었잖아. 원래 혼자 있을 때만 나온대, 그 귀신은. 나 오늘 혼자 올라왔어. 귀신? 아무것도 없었어. 진짜? 응, 진짜. 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. 다 믿으면 안 돼. 뭐라고? 양갈래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라고? 아, 진짜 엄청 힘들게 걸어왔는데. 아, 에휴, 엘베 타고 다녀. 아, 진짜, 으이씨, 양갈래 누나 태권도에서 만나기만 해봐. 내가 머리를 헥 당겨버릴 거야. 아, 오늘은 진도 많은데 계단으로 가는 건 무리겠지?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양갈래 누나가 거짓말 한 걸 했으니까 진도 무거웠네. 그냥 엘베 타야겠다. 그리고 또 귀신 나오면 어때? 나와 보라지. 내가 다 혼내줄 거야.
안 무섭다. 난 안 무섭다. 난 안 무섭다. 난 무섭다. 난 무섭다. 난 안 무섭다. 난 무섭다. 안 무섭다. 난 진짜 무섭다. 난 진짜 무섭다. 이건 말랑이 속. 왜? 귀신! 귀신이라고? 아, 말랑이 들고 있는 귀신. 나 오리온, 너 정말 귀신 본 거 맞아? 정말이라니까 누나,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. 너 정말 귀가 약해서 큰일이다. 나 너무 무서워. 나 이제 엘베 못 타, 절대 못 타.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. 오늘도 힘들었다. 더운데 학원도 갔다 오고 고생 많았어. 푹 자야지. 알았네.